오늘 부산 법원에서 예배 폐소 부당성에 대한 행정 소송이 있었는데 오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에서만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 목사님 말씀했지만 이런 어떤 그 코로나 전국에 우리 대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 반드시 맞죠. 그리고 여러분 통계 수치를 보면 전부 다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과 교회를 이간해 왔습니다. 사실 교회가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도 확진자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 예배드리다가 확진된 확률이 거의 없는 입장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코로나가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300석 비행기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우리가 떠날 때 보면 항공을 보면 만약에 외국 갈 때 밥을 몇 번 먹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또 간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혀 언급하지 않고 특히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위배되고 이 정권이 차별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건 허구고 실제는 상당한 차별을 하는 이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법의 최고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이 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모 판사 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로서 법을 지켜야 되고 법 정신을 존중해야 되고 기본법에 대해서 가치를 세워야 될 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저 이렇게 내 일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재판에서 폐소가 되면 지금 한국교회는 만교회 이상 폐쇄가 됐는데 앞으로 엄청난 압력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부분의 자유대한민국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기본 자유를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 우리가 자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